원주시가 캠프롱 부지를 개방하고 시민들로부터 활용 방안을 수렴합니다. 개방 기간 동안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캠프롱을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토양오염 정화 사업이 시작되는 7월 이전에 캠프롱을 현 상태 그대로 시민에게 보여주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수렴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개방 기간 동안 공연과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이분이 원주시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번 개방 행사 동안 캠프롱의 곳곳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활용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주 시민만 출입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할 때 발열 체크와 신원 파악을 거쳐야 합니다. 원주시는 캠프롱터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더불어 원주과학관과 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캠프롱의 역사성과 희소성,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개발하더라도 기존 군부대 시설을 최대한 존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각각의 그 막사들, 각각의 막사들의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창작 활동을 하고 예술인들이 스스로 더욱 되게 예쁘게 만들 거다, 다 각자 취향에 맞게끔. 지난달 말 원주시가 국립과학관 최종 후보지로 꼽힌 만큼 이달 말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